논어에 나오죠. 남이 나 몰라준다고 탓하지 말고 나는 남을 얼마나 알아주나 그거 살펴보라고 하잖아요. 마찬가지로 내 인격을 얼마나 내가 닦고 있는지 그거 보셔야 돼요. 남이 나 못 알아본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내 거 얼마나 잘 닦고 있는지 보시면 우주가 반드시 알아줍니다. 이 사장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. 예수님 얘기를 좀 틀어서 얘기하면 사장님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기도도 듣고 남 모르게 한 선행,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한 선행도 기가 막히게 다 알고 거기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주는 분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. 예수님도 그거 믿고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지상에 돈 많이 쌓아놓은 사람을 예수님이 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지상에다 쌓아놓은 돈은 가져가지도 못하고 또 도둑들만 노리지. 그리고 언젠가 녹수로 사라질 거다. 보물은 하늘에다 쌓는 거다. 이게 뭔지 아세요? 예. 끝없이 이 여러분한테 수중에 돈이 생기고 보물이 생기면 황금률 실천한 데서 써버리라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인 포인트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겠죠. 이건 어디 안 가요. 하느님이 주기로 한 몫이기 때문에 어디 안 가니까 이 돈이 있으면 하느님한테 맡겨버리는 방식은 여기서 그 돈을 선행에다 써버리는 겁니다. 그러면은 그 카르마가 하나님 안에서 철저히 계산돼서 이 내 몫으로 있다는 거예요. 그게 썩지 않는 그 재택하는 법입니다. 썩지 않는 이 영적인 재택하는 비법이죠. 썩지 않는 보물을 이 지상에서 썩는 보물을 모으는 게 아니라 썩지 않는 어떤 불변의 보물을 이 뭐 쌓는 법이에요. 그래서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. 다.